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진짜 오랜만에 편의점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연세우유 크림빵을 촬영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메론맛이 단종되고 옥수수 생크림 맛이 추가가 됐대요. 그래서 저는 예약구매로 주문을 해봤고요. 예약구매 하려고 보니까 백종원 토마토 파스타 핫도그를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핫도그 안에 파스타를 넣고 뭐야 했는데 평을 보니까 너무 맛있다는 평들이 많아서 속내샘치고 같이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청양고추 라면이 요즘에 떠오르는 맛있는 라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왠지 이 칼칼한 매운맛에 참치 유부초밥을 같이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해서 얘도 예약 주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션 가면 라면, 얘가 한때 쇼츠에 많이 올라오는 걸 본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얘가 구하기 어려웠었나봐요. 근데 오늘 사러 가니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와봤습니다. 그러면은 청양고추 라면에 물 부어서 기다리는 동안 핫도그 먼저. 뭐야? 잘 어울리는데요? 그리고 소세지가 생각보다 괜찮네. 막 엄청 탱글탱글한 막 그런 것까진 아닌데 이 씹는 식감이 좀 살아있고 밀가루 맛이 별로 안 나는 그런 소세지예요. 괜찮은데 이거 진짜? 괜찮다. 원래 얘 한 두 입만 먹고 마르려고 했는데 계속 먹고 싶네. 지금도 더 먹고 싶거든요. 근데 일단 라면 가자, 라면. 진짜 청양고추스럽게 빡 매운데 깔끔하다. 이렇게 먹으면 잘 어울리겠는데 진짜. 참치 유부초밥은 약간 쏘쏘거든요? 근데 어쨌든 위에는 가득 있긴 하다. 가성비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와, 근데 여러분들 상상되지 않으세요? 약간 크리미하면서 느끼한 맛이 얘를 중화시켜주고 또 얘를 먹고 좀 느끼한 게 얘로 깔끔해지고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와, 제가 어디를 갔는데 한 끼 식사를 때워야 된다. 그랬을 때 마침 이 참치 주먹밥이랑 고추라면이 있다? 무조건 이거다. 야, 진짜 맛있어. 근데 열라면보다 좀 더 매운 것 같아요. 먹다 보니까 둘의 뉘앙스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액션 가면 라면. 그냥 이대로 넣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 얘는 받침대로 썼는데 얼마 전에 핸드폰을 드디어 4년 만에 바꿨습니다. 저는 유튜브 어플이 그렇게 부드러운지 몰랐어요. 당연히 뚝뚝 끊기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문화 충격 받았습니다.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 4,900원이거든요? 면이 진짜 별론데요? 국물은 먹을만해요. 되게 진한 사골 맛이라서. 그리고 이거 씹히는 게 막 콩고기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고기 같거든요? 와, 드디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딱 열자마자 옥수수 냄새가 확 나는데 그거 있잖아요. 옥수수 아이스크림. 그러면 반을 갈라보도록 할게요. 와우. 일단은 그 옥수수 아이스크림이랑 맛이 진짜 비슷한데요. 옥수수 알갱이들도 좀 들어가 있고 빵이 그 생크림이랑 이런 것보다 좀 더 촉촉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먹었을 때도 아 저는 빵이 너무 좀 뻑뻑해서 싫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빵이 좀 얇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번보다는 촉촉해졌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이거는 반개를 먹었을 때 제일 맛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크림이 좀 더 맛있는 것 같긴 한데 옥수수 아이스크림 즐겨 드시는 분들은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샤인머스켓 젤리입니다. 아니 얘 진짜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야, 오늘 이걸 다 먹었다, 진짜. 아유, 만족스럽네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액션 가면 라면. 요 라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딸이 딱 보더니 어? 이거 뭐야? 나도 먹을래 이래가지고 진짜 딱 맛만 보고 넘기도록 할게요. 어? 뭐야? 매운 게 있네. 여은아 이거 아까 아빠가 안 매운 건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빨갛지? 응. 여은이 못 먹을 것 같아. 응. 그래서 아빠 이거 스티커 줄게. 응. 먼지 따볼래? 또 사볼. 아 나도 볼래. 짠! 어때?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요런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아 오수. 오수야? 마음에 들어요? 아저씨. 아저씨야? 아줌마 아니야? 아저씨다 아저씨.